오늘의 밭에 황금물결 이르고 그 이삭들을 거두는 것만큼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밭에 축복의 이삭이 가득한 것을 보고 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듯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고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어깨 위에 축복의 이삭을 듬뿍 지워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담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에 제가 쓴 시를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예.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안개 같아서 귓가를 스치다 이내 쓰러질 뿐이지만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의 한마디는 여름날 푸른 산의 풍경 같아서 바라고 추억할수록 그 경이로움에 감탄할 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짧은 한마디 속에 결심과 확신이 그리고 그 성취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잠시 걷던 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이 황금색 물결을 이루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기쁨의 단을 건네시는 예수가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스한 난로가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듯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호주에 가면 소를 키우는 농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소를 키우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먼저 넓은 초장에 소를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그 흔한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줄을 묶거나 고삐를 묶지 않은 채 그저 소를 방목해서 키웁니다. 소들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주인은 이 소들을 어떻게 다시 한 곳으로 모을까요? 그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흩어져서 풀을 뜯는데 저녁이 되면 이 소들을 한 군데 모아야 돼요. 어떻게? 넓은 초장을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소들을 데려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주인은 초장 한가운데 물 웅덩이를 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풀을 뜯다가 목이 마르게 된 소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전부 그 웅덩이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울타리 없는 초장을 누비는 한 마리 소와 같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일들을 하며 내가 원하는 꿈과 목적이라는 풀을 뜯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얻고 꿈을 이루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세상이라는 초장에서 체험할 수 없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영적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세상도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은혜의 시냇가를 예비하셨음을 사실로 믿읍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강가에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내 영혼을 적시고 삶을 적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자 그 심령 위에 오늘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 생명의 숨을 쉬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자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나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착하게 살고 사랑을 베푼 사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도둑질, 살인죄 같은 것을 나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으나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창세 전부터 보여주셨지만 그 진리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스스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해요. 왜 핑계치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의 내면에 온 자연 만물 속에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핑계치 못해요. 해가 뜨고 지며 사계절이 달라지고 새싹이 나고 잎사귀를 푸르게 피었다가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잎사귀를 다 땅에 떨어뜨리는 자연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일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자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진리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커녕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고 스스로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없어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달란트, 재물 얻을 능력, 모든 재능과 기능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고 계심에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불신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자랑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자랑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계시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교만과 불신이 꺾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로마라는 해초리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사람들이 되어서 2000년이 넘도록 온 세상이 흩어져 방황을 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신앙생활 연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식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생활을 믿음으로 보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옳게 사용될 때 그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옳게 사용될 때 본문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두 가지 큰 죄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함을. 그게 안에서 스스로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원칙.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뭐였어요? 영광.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죽음의 무덤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고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살아가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영화롭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때 나타납니다. 반응. 영화롭게 하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 할 때 나타나요. 어떤 분이 쓴 시를 읽어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저 낙엽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손을 흔들며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시인이니까 와, 단풍 떨어지는 밑에 서가지고 사진도 찍으면서 야, 이 나무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춤을 춘다. 그래서 주변 두루번 두루번 하다가 막 나도 춤을 추는 거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중 6일은 나의 날이고 주일 하루만 하나님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일날 한 시간 예배드린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공간 어디에도 충만하십니다. 충만하세요. 심지어 나의 죄짓는 자리까지 나밖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은밀한 자리까지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아, 이거는 모를 거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눈은 오늘도 불꽃같이 우리의 삶의 부분 부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까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감사.
여러분의 눈은 감사에 주목합니까? 부족한 부분, 어두운 면에 집중하십니까? 감사에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 어두운 면에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9%의 축복을 주셨어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1% 부족한 것을 바라봅니다. 1% 부족한 것을 바라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1% 부족한 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게 집중하고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일용한 은혜와 물질을 허락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와 물질의 풍성함을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아, 통장에 넣어놓으면 내 거다. 아이고 내 거, 내 거, 내 거 아니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만나는 맛이 없고 박한 음식이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99%의 은혜보다 1%의 없는 것을 주목했어요. 1% 없는 것을 주목했어요. 노예 생활할 때 몰래 남의 눈치를 보면서 고기를 얻어먹었던 것을 즐거운 추억으로 떠올렸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자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평하는 입술을 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감사하는 입술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의 고기와 마늘, 부추 냄새를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아름다운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에 예물 드리는 것을 바라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는 많은 물질을 헌금함에 넣으며 그 많은 동정이 떨어지는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두루루. 그만큼 자기가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의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 두 랫돈을 귀하게 바라보셨어요. 주님이 그 과부의 예물을 귀하게 바라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 희생.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 승리. 오늘 우리의 본질적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발견이 필요해요. 자기를 발견하는 자는 자기 고백이 나와요. 그 사람은 자기 승리가 있어요. 아멘. 이 과부의 예물 두레또 어느 교회는 그 과부의 예물 이거 20원 낸 거를 귀하게 보셨다니까 추수감사절 2천원 다 냈대요.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과부가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드린 헌금이 얼마였다고요? 두 렙돈이요. 이 두 렙돈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10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헌금하면 넣기 민망할 정도로 작은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 두 렙돈은 전재산이었어요. 아마 한 렙돈을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한 렙돈만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나는 가난해도 주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높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덕에 서 있으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언덕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싶은 감동, 예배하고 싶은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는 분만 손들어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주일이 기다려.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 다행이에요. 손드는 분이 많았어. 아, 손 안 들면 어떡하나 했는데. 하지만 이 다윗에게는 제사 때 필요한 재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아라우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범죄 화목제를 드렸더니 아멘합시다. 아멘. 어우 이성경 구절이 막 감동이 와요. 다윗은 범죄를 드릴 타작마당과 소를 돈을 주고 샀어요.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범죄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정성, 나의 땀,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여러분 물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며 나를 자랑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두 렙돈을 드려도 전부를 드리고 싶은 헌신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100%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100%가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플랜시스 셔퍼 박사는 이 말씀을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 즉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동, 삶, 감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녹음기에 녹음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듣게 된다.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100%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손으로 헤아림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